한국말로 번역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번역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 경전을 읽고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암송하는 데 있다. 특히 이제 다란이 같은 경우에는 암송해야 됩니다. 적어도 불자라면은 여기 이제 기초학당을 다 나오신 분들이니까 적어도 심요장군의 다란이만큼은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심요장군의 다란이를 억지로 외우려면 잘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 입으로 송출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주 내뱉어서 해봐야 됩니다. 마치 유행가를 따라 부르듯이 그건 자연스럽게 돼요. 예.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이 송가인이가 인기가 있더만요. 예. 송가인이가 구성지게 그 트로트를 하듯이 그렇게 구성지게 하려면 자주 따라야 됩니다. 자주 따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그게 뭐 되는데. 근데 억지로 외울 생각하지 마라. 그 제의 그 말씀 핵심은 억지로 외울 생각하지 마라. 왜냐?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 붙게 됩니다. 입에 붙게 되면 그게 나중에 따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해 가면서 혹시라도 틀린 글자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점검해서 외우고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할 수는 없고 전수경을 다란이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처음에 이제 연부를 할 때, 의뢰를 할 때는 굉장히 낯설어해요. 따라하기가 특히 이제 보살님들은 뭐잘 따라하는데 거사님들 입으로 이제 이렇게 따라하는 거, 절하는 것도 그렇고 좀 머뭇거리는 게 많은데 용기 내서 이렇게 입장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절에 와서 입문할 때 합장하는 것도 얼마나 낯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되죠. 그게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란이를 한번 같이 합성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죠? 예. 저번 주보다는 제가 컨디션이 많이 좋습니다. 예. 저번 주에는 지금 비몽사몽간에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좀 나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칭찬은 나중에. 그리고 강의하기 전에 다란히 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게 있는데 제 책상 위에 누군가가 어느 보살님이 떡 하나 하고 감자를 갖다 놨는데 많이 먹고 살찌도록 하겠습니다. 떡살은 빠지지 않는답니다.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합장을 하셔도 되고, 가만히 눈 감고 외우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혹시 다란이가 없나요? 거기 나와 있는 게 법요집 여기 없으면,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이 옵니다. 네, 핸드폰이 오셔가지고, 포털창에다가 심요장군 대다란이를 딱 치세요. 그러면 뜨죠? 그거 보고 하세요.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면 확대되니까, 눈이 나쁜 분들은 크게 해가지고 보셔도 되고, 요즘에는 경전을 따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그럼 뭐, 웬만하면 다 외우실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선창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하시다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심요장군의 나란이란 모라단 나라야야란 마갈야 화로기제 세바라야 뭔지 산다바야마 마가로니가야 옴 살마바예 수나란나가라야 나사명 남마 하리남마 이마말야 화로기제 세바라
마나나야 나나야 우르르르미안예 마미안예 나라나나나니 나레덴바라나라나라 임마라 더 했네요. 보너스로 한번 더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람이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공기가 색깔이 달라졌네. 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연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성취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발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러한 의뢰가 더해져야만이 그 힘이 더 빨리 성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공의 의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너무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이 순서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한번 했지만 살펴보면 보례 진언을 하게 되고 저희 처음에 이제 이 보례 진언은 40일공 들어가기 전에 스님이 서가지고 목탁에 이렇게 내리고 보례 진언 이렇게 해가지고 오 마랑이 오 마랑이 오 목탁을 내려가지고 삼배를 하기도 하고 그냥 서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천수경을 하죠. 천수경은 요즘에는 이제 한글로 거의 다 합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걸어오다 보니까 판전에서도 이제 40불공 하는데 한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한글로 하기 때문에 초심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죠. 그 뜻을 금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언을 해서 그 정삼업진원부터 해가지고 정법계진원까지 해서 계단진원, 건단진원 거쳐서 단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사전에 식전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본격적인 이제 삼보통청에 들어가는데 이때 삼보통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시기도, 사시의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보통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부를 하게 되고 거부는 부처님 오신다 그랬죠. 그리고 보소청진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소청진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초청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초청장을 보낼 때 오늘 이러한 이유로 연유로 법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처님의 공덕이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청사 드리는 말씀인 거죠. 성하는 말씀.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연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제 향과 꽃을 뿌려서 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엄을 하는 거죠. 그냥 청하는 것보다는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영이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부처님을 이제 모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현자 진원 자리를 내드리는 마련해드리는 그러한 이제 현자 진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근하게 되는데. 이때 정근할 때는 이제 뭐 서가모니 정근을 해도 되고 지장제일 때는 지장 정근을 하게 되고 간음제는 간음 정근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때 이제 좀 달라지는 것은 각 정각마다 유치청사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지장청에는 이건 삼보통청이지만 지장청에는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청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관음청에는 관음보살을 찬탄하는 청사가 드리는 말씀이 들어간다. 약사청에는 약사열의 불에 그 공덕을 찬탄하는 그러한 찬탄구의 청사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삼보통청에는 말 그대로 삼보, 불법성 삼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보겠지만, 그러한 이제 그 내용으로 삼보를 전부 다 모두 찬탄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자, 그 정근한 다음에는 종성을 하게 되고, 종성은 왜 한다고 그랬죠? 이때는 이제 종을 치는 거예요, 종을. 그래서, 종을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세종립을 할 때처럼, 이렇게 이제 활종으로 쭉 올렸다가, 그 종성을 치는데, 내지는 이제 그 종성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그 다섯 목탁을 다섯 그 세송을 치기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다음에 다섯 번 치는 거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치냐 그러면 이 공양을 하실 때 부처님이 공양한 공덕으로 우리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그 지옥이 있는데 그 무간지옥에 끝없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부처님 공양하실 때 그 고통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을 멈춰라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쇠송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지쇠라고 합니다. 마지쇠, 마지쇠라고 하는데 그걸 종성이라 한다. 종을 쳐준다. 그래서 우리가 사시불공 그 참여해 보면 종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때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는 자리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공양을 드시게 하는 자리를 이제 공양 자리를 마련하는 순서라면 지금부터는 정식으로 부처님이 공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종사한 다음에 정법계 진원을 합니다.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원. 옴남을 일곱 번 하게 돼요. 그런데, 일곱 번을 하고 나서, 이때도 이제 보통은, 뭐, 일반 신도들은 따라 하는 거예요. 이때도 같이 따라 하는데, 나중에 그 실제로 들어보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정근한 듯이 목탁을 쳐요. 정법계 진원. 이게 목탁이 좀 달라요. 이 치는 게 정법계지런 옴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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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고 목탁을 한번 내리면 정법기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양계를 하죠. 공양계는 이 공양이 얼만큼 수수관 공양인지를 아래는 거예요. 이 공양이 마련했기까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련했습니다. 그러하오니 자비로서 받아주옵소서 권청하는 거죠. 이렇게 마련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원수자비연합수를 세 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진원공공은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그 공양이 올린 것이 이 삼천대천의 모든 부처님과 팔만대천의 모든 웅호성중이 드실만한 공양으로 변하게 하는 변식진원을 하게 돼요. 변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진원공할 때는 다만 이 진원공할 때는 우리 재가 신도들은 따라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참을 하게 되고 사대진원하고 탐백하고 축원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순서를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요 다크 봤기 때문에 다크를 봤기 때문에 한번 저번에 시간에 사진을 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아 이렇게 깨끗할 수가 전혀. 예. 이제 브레지넌 천수경 한 다음에 사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번 그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제 음성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네, 그 이것이 이제 사진원인데 그 네 가지의 진원이에요. 참말이라고 그랬죠. 참말. 근데 이때에 다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후 이제 사시불공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뭘 그려야 되느냐? 정삼업 진원은 말 그대로 삼업을 맑게 하는 진원이니까 아, 내가 이걸 이 다란이를 통해서 신구의 삼업이 맑아진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관상법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계단지로는 아 우리 부처님이 지금 상단에 단이 열린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단을. 그 다음에 건단지로는 아, 내가 단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아, 법계가 깨끗해진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 예. 예를 들면 정삼업진원이나 뭐 그 다른 연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다란이 하면서 머릿속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다른 생각을 끌어와서 내가 실제로 하는 연부를 내 귀로 듣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정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 정군이나 성가분영을 할 때도 입으로만 성가문 입을 성가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소리를 들어야 돼. 그 관음정을 하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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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이 내가 목소리로 귀로 들어와서 이렇게 또 나가는 걸 연상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우리 수행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불교학당이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네. 불교는 크게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쪽에 쓸게요. 이쪽에도 많이 앉아 계시니까 그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모양을 따라서 모양상 짜다 가지고 모양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그 것이 있고 하나는 성품을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법을 어떤 법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는 이제 바라, 중심이 다르마 법이니까 그걸 법상이라고 표현하고도 하고 하나는 법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법성. 그래서 그 법상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구조나 일상을 모양화해서 불교를 우리 마음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더 쉽게 말하면 법상은 중생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중생심부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법성은 우리의 성품 자체가 원래 붓다다. 우리 원래, 신류불성이 있다. 라고 인정을 해서 난 원래 불성이 있어. 라고 확연하고 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바로 이제 부처님의 마음부터 이제 이렇게 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재미난 게, 비유가 있는데, 이 법상은 우리의 마음이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지혜를 증득한다라는 그 전식 득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전식 득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요거는 객진 번뇌 이렇게 표현을 써요. 객진 번뇌. 네. 자, 이 전식 득지라고 하는 게 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조금 이제 뭐 시간이 되더라도 이걸 꼭 이해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 불교 대학에서는. 우리의 그 뿌리가 돼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여섯 가지 뿌리가 있죠. 이걸 육근이라고 그러죠. 그걸 안, 이, 비, 설, 신 그러죠. 안, 이, 비, 설, 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뿌리에 대응해서 기능을 하는 거죠. 기능. 펑션. 기능. 여섯 가지의 기능. 이거를 경이라고 해요. 경. 경계. 육경이라고 해요. 육경. 이거는 색, 성, 향, 미, 촉, 법.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니까야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세계에는 이 12처에 두 개 합치면 12처잖아요. 여섯 개, 여섯 개니까. 그래서 12처라고 그래요. 이 12처에 다 머문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처를 벗어나는 건 없는 거예요. 이 12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안은 이제 그 눈은 색을, 그 다음에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그 다음에 혀는 맛을, 몸은 촉감을, 그 다음에 생각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상대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일식이라고 해요. 일식. 일식. 제일 첫 번째.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 이렇게 부르는데 여태까지는 그 신첩까지는 심리학에서도 뭐라 그러면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전오식 들어보셨어요? 전오식. 전오식이라고 불러서 이건 현상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색깔이라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의식 의법인데 의법 이게 의법인데 이거를 육식이라고 그러죠. 의 우리가 일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안에 있는 생각. 근데 눈이 있는데 색을 보는데 만약에 잘 못 보는 분이 계세요. 색을 구분 못하다는 걸 안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일식이 잘 안 보이면 그 다음에 발달하는 이식이에요. 이식. 귀가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는 데 가면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뭐예요? 캄캄한 어두운 불빛이 없는 밤길을 갈 때 뭐 때문에 놀래요? 빠지락 소리 때문에 놀라죠. 그게 뭐냐면 이식이 예민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인데 자, 그런데 이 안식으로 색을 보는데 사람마다 눈으로 보는 색깔은 똑같은데 좋아하는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노란 색깔 좋아하고 어떤 사람 빨간 색깔 좋아하고 어떤 사람 주황 색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 색깔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나눠지는 게 있다. 각자마다.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게 우린 어떻게 인식한다 해서 구별한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다 식자로 써요. 구별해낸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분별하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의 분별하는 식이 있다. 육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다. 의식 들어보셨죠? 의식? 저 사람 의식이 없어. 그럴 때에 그 의식이에요. 근데 그 안, 요거는 다 같은 구조가 가지고 있고, 이것도 생, 그 대상이 다 있는데,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은 이 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 식 때문에. 근데 의식까지는 상관이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이게 육식이에요. 육식. 일곱 번째에 우리 식이 있는데, 그거를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말라식. 말라식, 말라식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염모식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염모식. 염모식이라고 해서 자기의 색깔만이 있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여기에 60명 있으면 60명이 다 스타일이 달라요. 좋아도 좋아하는 노래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달라. 이걸 더 큰 광의적으로 보면 문화가 다르다 그래요. 문화. 개인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문화가 달라지는 게 말라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라식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다 안이비설신을 가지고 있고 색성형 미추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다 다른 게 이 말라식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 식이 있는데 아레아식이라고 그래요. 아레아식. 아레아식. 이거는 다른 말로는 함장식이라고 그래요. 함장. 함장이란 말은 담아놓는다. 저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 아레아식 암호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냥 저장해 놓는 거예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안이, 비설, 신, 의로 다 경험한 것들이 다 축적돼서 여기 쌓이는 거예요. 쌓여.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자기만의 스타일이라는 색깔이 딱 나오는 것은 이 말라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그런 얼굴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이렇게 그 담아놓는 성격을 하는 우리의 의식 중에 하나예요. 의식 중에 하나. 그것이 이제 이 법상 유식학에서 하는 말인데, 그 이 함장식이 있는가, 이 함장식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심장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죠. 심장은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누가 뛰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조종할까요? 이건 어떤 의식이 조종할까요? 예를 들면은 음식물을 먹었어요.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 들어가서 위액이 분비가 돼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찌꺼기가 나와. 그럼 그건 누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자율신경계를 조종하는 식인데 그거를 아타나식이라고 그래. 아타나식. 아타나식이라 부른다. 우리가 심장 뛰고 숨 쉬고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아타나식이 관장한다. 이렇게 이제 유식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이제 뭐 여기 이 부분은 잘 얘기 안 합니다. 스님들도.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아레아식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활하다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삶을 왜 이렇게 살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장류 중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성이라는 거.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의식이 있더라. 그게 아홉 번째 암만화식이라는 의식이에요. 반성식. 청정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발동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청정식이 우리의 이러한 말라식을 도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도식을 그리면 24시간 중에 이렇게 24시간이나 있으면 어느 갑자기 몰로 어느 순간에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생각이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봉헌사 찾아와 가지고 상담하는 스님 만나 가지고 스님 저는 아 제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좀 변화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스님이 그러면 108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믿음을 가지고 24시간 중에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일심으로다가 108배를 했어요. 근데 108배가 나니까 뭔가 마음이 기준과 다르게 좀 안정되고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환심이 나서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했어요.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더 마음이 더 확장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이제 그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러한 부처님을 놓지 않고 항상 상념 부처님을 생각하고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다 보면 걱정을 했던 마음이라든지 염려했던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번잡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정리해가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설명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 의식이 우리는 그동안에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작용들을 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부처님은 그러한 당신의 그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식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는데 여기부터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믿음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전호식이니까 확인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상철학에서는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무의식 자체를 이 식을 굴려서 지혜를 증득한다. 그러니까 식을 굴린다는 얘기는 중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을 가지고 보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바로 법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상종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은 이런 법상의 그러한 수행 과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복잡한 게 아니라 법성이 있는데 원래 우리는 깨끗한 거울이었다는 거예요. 거울이었다. 거울이었는데 오늘날 태어나서 살다 보니 먼지가 껴있더라는 거예요. 먼지가 껴있더라. 근데 그 먼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은 아시죠? 객. 티끌이에요. 번뇌가 객의 티끌이 돼서 와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티끌처럼 되어있는 번뇌를 씻어내면 거울을 닦아내면 거울이 맑게 빛나듯이 그런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법성이에요. 그래서 법성계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법상에서는 이후에 그 부파불교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하면서 발전했던 교리 체계라면 법성은 이후에 요 법성에서 우리의 가나선 수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선 수행의 근간은 법성입니다. 뭐 능가경이라든지 또 해밀신경은 이제 법상이고 이런 경전들의 근거가 다 전부 다 이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객진돈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확연한 믿음이 필요한 그러한 건데 가나선을 수행할 때 그러니까 자 한번 그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요 얘기만 하면 가나선 수행 먼저 좀 많이 하죠. 일반 제가자들도 가나선에 대한 많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화두선이라고 하고 뭐 조사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 법성의 근간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성은 뭘 근거로 한다고 했어요?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건 굳건한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중생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선 수행은 내가 부처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가나선 수행할 때 출발 자체가 잘못되면 가나선이 화두가 들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얘기가 어떻게 났냐면 어디까지, 어디서 출발했냐면 탈환이 날 때 그러한 것을 관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식이 그렇게 굴러가는 습성이기 때문에 그 염불하거나 의뢰할 때 그걸 항상 마음속에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야 그 의뢰하는 것에 대한 공덕이 쌓이게 된다. 힘이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괜찮았죠 그래도요? 예. 너무 많이 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삼업진원부터 정법계진원까지 하게 되는데 이 정말로 따라 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 음성할 때 보니까 그 잘 안 따라 하시는데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입 모양을 보고. 그렇다고 이제 그 금붕어처럼 입만 뻑뻑뻑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입으로 내보야 돼요. 내서 내 귀로
들어봐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청삼업지는 옴 사바바바 준다 달마 달마 사바바바 준도암 옴 사바바바 준다 달마 달마 준도암 옴 사바바바 준다 달마 달마 사바바바 준도암 헨단지는 옴 나라나로 바가나야 삼마야 바라베 사야 마야 바라베 다야 오모마라 나로 당가 다야 삼마 바라베 다야 온간다니라로 란다란다라 지나지난다 바리 삼마 오란다란다나 지난 삼마 오란다란다나 지나지난다 바리 삼마 깨지는 나자 색성대 공범이연 협빙의 명주 진지연정상이라 동법계 무량중재제 일체조계 상자자참은 나무삼만나 못나람 나무나무삼만나 못나람 나무나무삼만나 못나람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스님이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삼보통청을 하게 되는데 한번 거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그 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같이 큰절합니다. 이때 나무라는 건 귀한다는 뜻이고 불타 부중은 부처님의 큰 불이 그런 뜻이고요. 대중. 그다음에 광님은 빛으로 임한다인데 환영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환영한다. 이 법회 오신 걸 환영한다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이 거부할 때의 마음 뭐예요? 부처님을 내 마음자리로 빛으로 임하시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내 마음자리에 부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불이라고 하는 거는. 거불은 거명과 같은 거예요. 거명. 거명하다 하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부처님 이름을 불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나무 불타 부주 황림 모 이렇게 하면은 이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무 닮아 우주 왕님 모배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나무 승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 이름을 부르시니까 초청장을 보내야 되겠죠. 널리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성화는 보서청지로는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로 정말 진중하게 됩니다. 초청장을 핵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진중하게 두 손으로 받쳐가지고 부처님 제발 그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함을 담아서 보서청지를 합니다.
네, 이때는 이제 그 일반 신도들은 무릎 꿇고 합장을 하고 있어도 되고요. 또 지극하게 하려면은 절을 한번 해도 됩니다. 절을 하라고 하는 스님도 있고 내지는 이제 있는데 크게 법식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 그 대신에 정말 진중하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모십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어야 되죠. 마음속으로는 자 여기 때는 원래 그래서 이 보성진원은 범패나 이렇게 소리를 짓소리라고 해서 짓기 원래 짓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은 짧게 안 하고 길게 오 오천신원 이렇게 쭉 빼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일반적으로는 한 마디씩 끊어서 하는 게 좋다. 아까 스님은 약간 좀 그 시원한 우리 음성으로 들었던 거는 좀 뺐죠. 음성을 좀 지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세 번을 이제 이런 문제 세 번 한 다음에 이렇게 요령을 흔들면 한 번 들고 스님이 일어나면서 보소청인원 담백하게 해도 됩니다. 아무보보제리 카디다니난낭아나야 나무보보제리 카디다니난낭아나야 나도 모르게 소리를 좀 뺐네요. 죄송합니다. 이 습관이 나는 게 무서운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 빼됩니다. 담백하게 한데, 이때는 합장을 하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초청하는데, 그 입으로 초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굴 만났는데, 우리 집에, 다음 주 일요일에 와서 식사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눈빛으로만 바라보면서 속으로 일요일에 와서. 이러면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입으로 내야 된다. 아, 그렇게 진주한 다음에 일어서요. 일어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법회가 오늘 열리는 연휴를 부처님절에 알리게 되는데 이때는 또박또박 아무 법문을 쓰지 않고 스님이 낭송을 합니다. 범송으로도 안 하고 그냥 요즘에는 이제 그냥 책 읽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이게 의뢰니까 범성으로 아앙유 그냥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풀어가지고 우러러 생각하오건대 삼보자존께서는 진여의 청정계 청정업계에서 자비의 구름으로 비여라 몸 아니건만 구름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여기 하나가 뭐 빠져있는데 몸 아니건만 구름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설하는 법이 없건만 법매비로 84,000 번뇌를 씻으시며 이렇게 쭉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내가 혹시라도 혼자 공양을 뭐 예를 들면 사시 기도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앙류 같은 경우에
중간 부분에 그러하옵기에 여기에 여기 이제 보온사니까 그러하옵기에 사바생에 사사천하 남선부주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강남구 봉은산로 봉은사 청정 수월노량에서 지금 간정성으로 불교대약 수료를 받으러 나는 제자 각각 등 부채 등이 이렇게 이때는 그때 상황 따라가지고 대입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집에 살 때는 뭐 저같이 이렇게 소리를 짓지 않아도 읽으셔야 돼요. 또박또박 삼보자전께서는 진녀의 청정법계에서 자비의 구름으로 피어나 오만이 것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치를 쭉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양을 올리는데 우리 공양이 미미하오니 정성 간절하니 자비의 고를 흘려 작은 정성 후보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박또박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삼가일심으로 먼저 삼청하옵니다. 이렇게 할 때 삼가일심으로 먼저 삼청하옵니다. 오리오를 이렇게 세 번 내려줍니다. 스님이.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드리는 말씀이죠. 드리는 말씀 푸는 거라 보면 이때는 이제 스님이 이렇게 딱 씻고 나무일심봉청 하면서 스님이 큰 절을 합니다. 봉청하면서 이게 나무는 귀한다는 말이고 일심은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받들어 청합니다. 큰 절을 일어나면서 대담미로 본체를 삼고 중생을 구하심을 사상과 양식으로 삼을 인정경으로 알른이에게 주를 사가리오시고 기리는 자에게는 바른 길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찬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사실 때는 나무 일심봉청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박또박 대자비로 본체를 삼고 중생을 구하심을 다상과 양식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읽으시면 자 되는데 여기는 이제 삼보통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그 전부 다 부처님에 대한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좀 내려볼까요? 잠깐만. 뭐 내려갔네. 더 안 보이나? 어쨌든 여기까지는 창국으로 얻게 하시면까지는 부처님에 대한 공덕을 찬탄하는 거고 부처님은 자비의 본체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부터는 저번 시간 했던 그 삼신물 중에 그 법보, 그 법신, 보신, 화신을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보살라 부처님, 성화명 부처님,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에서 일반 우리가 실행생활에서 의지하고 있는 다섯 부처님을 이렇게 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분은 수행 청정성이나 원만성이나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 그러한 그 천백화신 같은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그런 공덕이라면
서방 교주는 다음 생,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을 기약하는, 다음 생 희망을 주는 그런 부처님이라면, 용화 교주는 뭐예요? 용화 교주는? 용화 교주는 미륵 부처님이잖아요. 미륵 부처님. 다음 생.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오는 그런 이제 다섯 부처님을 한 다음에 시황삼세 항상 계시는 진여 그대로인 불보님과, 불보가 나오죠? 불보. 그 다음에는 화엄경, 그 다음에 보범연화경, 이 이제 불교의 가장 대승경전.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에 대승불교권이다 보니까 대승경전인 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방말 화엄경하고, 그 다음에 보범연화경하고, 그 다음에 세 곳에서 전하신 마음도, 언어도, 여인 선법. 이건 이제 이신전심, 뭐 삼처전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신전심, 뭐 그 다음에 반분자라든지, 그 다음에 곽시상구라든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삼처전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언어가 아니라 그 마음과 마음으로 전했던 것이, 가섭존자가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대중이 법문도 낸 사람이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일어나가지고 가섭존자에게 이렇게 자리를 내주어요. 내주고, 그래, 근데 그 누구도 상상 못하는 일인데 그걸 아무 끄리끄리끔없이 가섭존자가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서 부처님 옆에 가서 떡 앉아요. 그거를 이제 반분자랍니다. 반분자. 자리를 내줬다. 근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후에 가섭존자가 교단을 이끌면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설은 아닙니다. 야사예요. 야사. 정설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마미소죠.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연꽃을 딱 들었는데 대중이 다 저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의아해 하고 있는데 그때 유일하게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었다. 그 여마미소입니다. 여마미소. 가섭존자예요. 가섭존자. 여기가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가섭존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처님이 임면하신, 80세 임면하시잖아요. 임면하실 때에 사실은 경전에 보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세요. 80 노구에 구샤나라까지 걸어가시면서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 이질이 아닌가 싶어요. 설사병이 걸리시거든요. 음식을 좀 잘못 드셔가지고. 근데 마지막 춘다가 그 올린 공양을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좀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80 노구에 이질 증세를 좀 보이세요. 그 혈변을 보신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80 노구에 이렇게 당신 이제 아내가 이제 열반할 때가 됐다. 라고 해서 열반에 드시는데, 구시는 거라 가서 사라상수에 옆에 누셔가지고 열반에 드시는데, 그때 마치 가섭존자가 교단에 없었습니다. 멀리. 가섭존자는 유행을 하면서 수행을 했던 고행주의자잖아요. 교단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이제 입적하고 났는데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를, 그, 지금 말하면 장례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장례 총 지휘할,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가섭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못 치르고 있어요. 불을 붙여, 불이 붙지 않아. 예.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늦게 가섭존자가 도착하니까, 그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오니까, 그때에 곽시상구 관에서 두 발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가섭존자가 온 거를 증명해 줬다. 그리고 발이 쑥 들어가지고 불이 싹 붙어가지고 화장이 됐다. 뭐 이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곽시상부입니다. 곽시, 바깥으로 두 발을 보였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마치 이제 뭐 달마대사가 총룡곡에 집신한 짝을 더 지고 가는 것 같은 도리인 것이고, 이거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그런 언어 문자를 여유한 섭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나선이라든지 이런 선법 요소 이제 유래가 되는 것이다. 선법 시방 항상 계시는 매우 깊은 법보님, 법보가 나왔죠. 여기는 불보. 자, 그 다음에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원 대비관세보살 대원 본전 지장보살. 그 다음에는 이분은 사대보살이라고 얘기했죠. 불교의 기본적인 사대보살. 지증보살과 비증보살이다. 저번 시간에 했죠? 역시라. 네. 그 사대보살이라 해서 보현보살. 이분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다음 이분은 행원의 상징이고, 보현보살은
본연 행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세음 모사름. 관세음은 자비의 상징이죠. 자비, 대자대비. 그 다음에 지장보살임은 부세, 중생제도에 지옥중생을 구제하겠다. 그 지옥중생이 모두 다 구제하기 전까지는 내가 성불하지 않으리라.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어요. 화관. 화려하게. 그 화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생보처,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사람들입니다. 화관 쓴다는 거는. 예. 이미 뭔 지위를 이뤘다는 거예요. 미스코리아 나가면 진선미 하면 화관 쓰여주잖아요. 최고란 뜻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분은 최고의 지위를 얻은 일생보처라고 해서 다음 생에 부처가 될 뿐인들이라.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그러한 원이 있기 때문에 지옥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고 하는 원이 있었기 때문에 화관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지혜로 중생을 이끌기 때문에 지증이라고 그래요. 지증보살. 그 다음 이 부분은 자비로, 어떻게 보면, 어여삐 여기는 그런 비증으로 중생을 이끌기 때문에, 제도하기 때문에 비증보살이라 한다. 이렇게 저번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내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사대보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 등불을 전한, 이 가섭존자인데, 가섭존자는 마하가섭존자를 얘기합니다. 가섭이라고 하는 성씨예요. 지금 김씨, 시박씨처럼. 예, 그래서 가섭이라고 하는 가섭존자는 되게 많습니다. 경전 나오는. 마하가섭존자도 있지만, 마루로 따가서, 가야가섭, 여러 가섭들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한국 가섭도 있잖아요. 예, 가섭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지만 원래는 부처님보다 먼저 출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련과 사리불 존재죠. 예. 이분들이 먼저 출가를 하죠. 근데 이분들은 먼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섭존자가 교단을 잇게 돼서 아마 이렇게 기록이 남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로 치면은 목련 존자나 사리불 존자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이도 많고 먼저 출가했기 때문에 상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지반은 먼저 출가한 사람이 형이에요. 위자는 그래서 그 먼저 출가한 사람이 형이기 때문에 아이가 속과 나이가 막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출가한 수는 다만 이제 목련 존재 같은 경우는 그 외도들에게 박해를 받죠. 그래서 돌아가세요. 돌에 맞아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10대 제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부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줘요. 잘못하면 새끼로 빠지는데, 요거만 하고 좀 쉴까요? 네. 원래는 목련존자가 10대 제자인데, 전생에 수행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삼선을 입정하려고 앉아있는데, 엉덩이에 뭐가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돌이야. 돌. 그래서 돌을 무심하게 이렇게 빼가지고 숲속으로 이렇게 탁 던진 거예요. 그 던졌는데 지나가던 개구리가 맞았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해줍니다. 그 과보로 돌에 맞아서 범지에. 그러니까 외도들의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한번 지은 아마 이것은 우리 권성지학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먼저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쨌든 가섭존자와 교법을 유통시키 안한존자. 안한존자는 다문제이래요. 이분은 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이라고 해요. 두타. 두타라면 고행을 참아내는 것. 두타제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안한존자는 다문제일이에요. 다문, 많이 들었다. 다문. 많이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 수행에서도 문사수라고 들어보셨죠? 문사수. 삼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교 수행할 때 처음에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되뇌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닦아야 되죠. 자기 일에. 그래서 많이 듣는 거 중요한데, 이 가섭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6년? 이렇게 부처님 가까이 실봉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아난존자가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경전이라는 걸 접할 수가 없어요. 아난존자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뛰어난 그런 이제 존재였었죠. 그런데 아난존자는 이제 항상 이제 좀 그 너무 잘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미남용으로 그 이 탱화라든지 불화에 보면 아주 미남용 나오고 가섭존자는 아주 노인대로 나와요. 늙은 아주 늙고 아주 그 저 눈썹도 여기 저기 어깨까지 내려오고 막 해서 좀 생긴 게 좀 이상하게 막 4차원적으로 생긴 그런 얼굴 나오는데 이 아난존자는 굉장히 잘 생긴 얼굴 나오죠. 등 시방 시방에 항상 계신 청정 승보, 여기 승보가 나오죠. 승보는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낱낱 티끌 세계에 우리의 어떤 티끌 세계에 두루하시는 삼보님이시여 자비로서 중생을 어엿비 여기사 이 도량에 강림하여 공양을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유치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도량에 제발 좀 와주세요 뭐라고 하는 간절함을 묻어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번 10분 정도 쉬고 10분 쉬면 너무 많이 쉬나요? 아주 10분 쉬고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